네, 투데이 마감 시황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호가 상황 들어갔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2619선의 움직임이 집계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앞서서도 좀 말씀을 듣긴 했지만, CJN의 하락폭이 오늘 제법 크죠?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것인가 다시 한번 또 되짚어보는 그런 앞서의 전략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1.8포인트 정도 소폭 하락입니다. 871.49의 움직임이 집계가 되고 있는데, 지수를 보려면 코스피를, 그리고 종목이나 테마 쪽의 흐름을 보려면 코스닥도 여전히 활발하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죠. 제가 잠깐 비트코인 쪽 살펴봤는데, 그쪽도 거래가 많이 나타나고 있네요. 지금 돈들은 여기저기를 찾아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코스닥 시장에서도 관련 테마의 움직임이 꽤 세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 지금 계속 눈에 띄는 게이 4차 산업 관련주 움직임도 상당히 그 이른바 앞으로의 성장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섹터의 종목들도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다 오르고 있네요, 종목들이 섹터별로 본다면은. 자, 지금 시장의 흐름은 상당히 강합니다. 이 흐름을 다시 한번 분석하고 또 전망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심수빈 연구원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이 참 세네요. 그것도 대형주를 돌려가면서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렇게 예. 어제부터. 오늘은 2차전지 쪽의 신고가가 상당히 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인데, 자, 오늘 증시 흐름 어떻게 정리하시고 계십니까? 네, 일단 오늘 국내 증시는 이제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수세가 좀 이어지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전일 미국 증시가 이제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라던가 경제 지표 호전,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관련에 대한 이제 기대가 좀 이어지면서 상승 마감한 만큼 이제 전일 강세에도 불구하고 좀 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 일부 종목이나 이제 2차 전지 업종으로 좀 순매수세가 지속된 점이 오늘 금일 증시를 좀 상승을 주도했던 요인 중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전반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전망이라던가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 심리, 그리고 12월 FOMC에서 뭔가 연준의 좀어그 적극적인 뭐 부양 의지 등에 대한 좀 기대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도 금일 증시를 좀 끌어올린 요인으로 좀들수 있고요. 최근 이제 미국이나 유럽 지역의 코로나 확산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이제 EU를 중심으로 이제 국내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사실 오늘 국내 증시의 좀 상승에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좀 살펴보면 전기가스업, 화학, 의료정밀 업종이 좀 강세 두드러진 모습을 보였고요. 반면에 이제 운수창고라던가 음식료업, 의약품 등 같은 경우는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수급 측면에서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외국인이 좀 강한 순매수세를 보였고요. 개인은 오늘 장중에 이제 순매수세를 보이다가 장 후반에 이제 순매도로 돌아섰고, 기관은 오늘 하루 종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일 달러원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같은 경우에 한 1110원 선을 좀 하회하기도 했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좀 소폭 상승을 하면서 1110원대를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일단 전일 달러가 미국 최근 경제 지표 호조로 소폭 강세를 보였고, 그렇지만 이제 금일 외국인 순매수세가 좀 유입되면서 증시가 강세를 보이고,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이제 정권 이양 협력 소식으로 좀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좀 강화가 되면서 상승폭은 좀 제한되는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환율은 1110원대 한 40전 정도 오른 그런 상황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뭐이 정도는요. 그냥 1110원대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앞서 전기가스 섹터가 좀아 지금 오르고 있다라고 했는데, 한국전력입니다. 오늘 한국전력 지금 그러니까 그냥 하는 말로 터졌네요, 거래가. 예, 현재 22,000원권. 그래서 차트를 좀 길게 봤더니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밑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여기서 바닥 잡는 건가요? 최근 들어서 거래량의 증가세가 15,000원대를 한번 찍고 난 다음에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다 가는데 이 종목만 못갈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오늘의 거래량이 상당히 눈에 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 위에서 있는 종목만 보다가 이렇게 또, 아, 이런 종목도 있었구나, 이렇게 못간 종목도 있었는데, 시장에서는 이런 종목까지도 눈여겨보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오늘 증시와 관련된 이슈는 아무래도 옐런 전 연준 의장의 이야기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재무부 쪽에 예, 이제 일단은 지명을 받았다는 점, 이런 점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연구원님은 어떠세요? 일단 전일 바이든 이제
대통령 당선자라고 해야 될까요?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일단 옐런 전 연준 의장을 재무장관으로 좀 임명을 했고 이러한 부분들이 좀 지수 상승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시장이 좀 우려를 했던 워런 의원이라던가 이런 진보주의자들의 좀 영향력이 코로나로 인해서 좀 뒷전으로 밀려나고 일단 연기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영향력이 좀 제한적일 것이다. 그러니까 당장은 사실 우려할 바가 아니다라는 평가가 좀 우세한 상황이고 이런 가운데 이제 옐런을 좀 재무장관으로 임명을 하면서 사실상 이제 2008년에 오바마 전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좀 경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좀 우선시하겠다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게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면서 증시 상승 요인으로 충분히 좀 작용을 했고요. 앞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실 미국 대선 관련해서는 좀 트럼프 미 대통령이 과연 대선 결과 이제 승복을 하느냐 마느냐가 좀 남아있는 대선 관련 불확실성으로 좀 언급이 되고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해소된 점도 오늘 증시에 좀 충분히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전일 이제 미 증시 마감 후에 바이든의 이제 정권 이양을 협력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사실상 패배를 좀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미 연방 총무청도 이를 토대로 이제 좀 바이든 정권 인수 개시를 좀 공식적으로 통보를 네. 하면서 오늘 온통 뉴스가 해외 쪽에서 이게 나오더라고요. 네네. 예,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만약에 이제 미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을 좀 장기화할 경우에 1월에 이제 바이든 당선자가 이제 정권을 이양받을 수 없을 이런 불확실성이 좀 시장 내에서 좀 남아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좀 정치적 마찰 우려가 좀 해소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좀 투자 심리 개선으로 이어지면서 사실 좀 국내 증시 상승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좀 정치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된다라면 결국에 이제 민주당이나 공화당의 좀 추가적인 부양책 협상에 대한 기대를 좀 높일 수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 오늘 이제 미국 시간에 선물 상승으로 좀 이어지는 점을 고려를 해보면 국내 증시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S&P도 한 0.7% 상승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식들과 함께 쭉 어떤 투자 심리가 호전된 게 크게 꺾이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게 좀 눈에 띄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은 중국은 안 봐주시나요? 0.4% 정도의 조정으로 제 HTS는 좀 나오고 있는데 아 지금 니케이도 난리가 난 모양인데요. 지금 현재 보면은 지금 29년 만에 최고치라고 26,000선 돌파했다고 일단 이야기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시아 지역에 있는 증시들이 다 괜찮다는 얘기로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아요. 대만 가권도 볼까요? 예, 이쪽은 한 0.5% 정도의 조정으로 좀 움직임이 나왔는데 그래도 최근 들어서 가파르게 움직인 모양새가 딱 우리랑 비슷해요. 예, 그런 흐름에서 전반적으로 좀 흐름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오늘은 어떤 걸 좀 봐야 될까요? 이제 체크해야 될 포인트들. 좀 지금 이렇게 수급적인 여건을 보면은 전 세계 금융시장이 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서요. 예.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체감 지표들이 좀 추가로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일단 전일에 좀 오늘 새벽이랑 이제 어제 밤에 발표됐던 좀 지표를 먼저 살펴보면 미국이랑 6월에 좀 10월 마켓 제조 11월 마켓 제조 PMI 예비치가 좀 발표가 됐습니다. 사실 이제 11월 같은 경우는 코로나 재확산세가 좀 심했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제 봉쇄를 좀 단행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전월보다 부진한 부분은 좀 피할 수가 없었다라고 보이지만 사실상 시장 예상을 좀 상회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되면서 예상보다는 좀 양호했고요. 네. 미국 제조업 PMI 같은 경우도 시장 예상과 이제 전월치를 모두 상회를 하면서 전일 좀 달러 강세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보면 이제 오늘 밤에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에서 11월 이포 기업 체감 지수가 좀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도 좀 발표할 예정입니다. 물론 뭐 최근 코로나 재확산세를 좀 고려를 해보면 두 지수 모두 좀 전월보다 부진할 걸로 좀 컨센서스가 모이고 있지만 만약에 전일과 같이 시장 예상보다 심리 지표의 위축이 좀 크지 않을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만약에 지표가 이제 예상보다 양호하게 발표된다라면 계속해서 좀 시장에서는 좀 위험자산 선호가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심리를 건드릴 수 있는 뭔가 위축될 만한 그런 얘기는 없고 이런 지표들도 괜찮게 나온다면은 아마 지금의 상황들이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계시는 거네요. 그래요. 자,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마감 결과 나왔죠? 예, 함께 보도록 하죠. 오늘 마감 지수 코스피는요, 2617.76포인트로 오늘 장을 마무리를 한 상황입니다. 뭐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장중에서는 밀렸지만 종가상 다시 한번 또 최고가가 기록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당분간은 계속 흐름이 이렇게 좋다면은 매일매일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자, 지금 현재 2617선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역사를 맞이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요, 1.19포인트 정도 하락으로 871.1포인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목받고 있는 종목들의 움직임을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장중에 좀 밀리면서 지수도 좀 밀렸죠. 고점에서는 좀 밀린 상황입니다. 67,700원 0.3% 정도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히어로는 LG화학입니다. 6.82%의 상승으로 그러니까 상승폭이 커가지고 포인트로 나오네요. 6.82%의 상승으로 799,000원, 80만원을 1,000원 남겨놓고 이런 모습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이 밖에 현재 흐름을 보면 삼성 SDI가 4.94%의 상승으로 역시 이쪽도 55만원권으로 마무리가 됐네요. 자, 그리고 뭐 2차전지 쪽에서 우리가 또 보고 있는 게 SK이노베이션이죠. SK이노베이션도 16만원 선을 찍으면서 마무리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거래량도 상당했네요. SK이노베이션도요. 자,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일단 전반적으로 흐름은 종목과 테마 쪽으로 흐름이 몰리긴 했는데요. 요거 시젠이 12% 약세를 보였다는 점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수급 보도록 하죠. 어제 거의 뭐 1조 가까이 외국인들이 현물을 사들이더니 오늘도 마찬가지의 흐름입니다. 외국인은 코스피 쪽에서 7,200억 원의 매수 우위를 보였고요. 코스닥은 1,850억 원입니다. 요즘 섹터별로 들어오니까 요것도 좀 계속 확인을 해야 될 텐데 어제는 전기전자의 압도적인 매수 비중이 많았거든요. 오늘은 화학입니다. 역시 오늘 2차전지들의 강세는 외국인들이 이끌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매수의 흐름이네요. 3천억 원이 넘게 화학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코스닥 쪽의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IT 하드웨어입니다. 예, 잠깐 거래소에서 전기전자를 쉬는 대신 지금 코스닥의 IT 하드웨어 쪽으로 와서 집중적으로 매수를 한 것으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네요. 다만 오른 현선물의 외국인의 매수세는 엇갈렸습니다. 현재 4천 계약 정도의 매도 우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심수빈 연구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키움증권에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